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요 차가 예전에 제가 사고 싶다고 했던 그 이트론 GT 프리미엄. 그때 당시 할인 미친 듯이 한다고 저도 진짜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뭐 결국에는 못 사게 됐지만, 요 차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던 게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나왔던 카푸어 분들은 현재 근황이 어떠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무 궁금하다. 한번 다시 재출연해서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말해달라. 근데 사실 한번 나왔던 분들이 다시 재출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게 좋은 댓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재출연이 어려운데, 드디어 예전에 나왔던 카푸어 분들이 현재의 근황을 전하러 재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당시에 지금 워낙 많은 카푸어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 옛날에 초강력했던 분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초강력 카푸어 분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나왔었던 분이라고요? 선생님 잠깐만, 우리가 이런 분이 등장을 했었나?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제 네. 남편이 전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지? 누구지? 뭐 남편분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뵀었는데? 예전에 우리 그 A7 카푸어로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월 300 벌고 택배 일하면서 제가 차에만 200 정도 쓰고 전세 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 90씩 내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네. 그때 당시 영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그랬는데, 여자친구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안 만나고 그냥 바로 와이프로 과정 거치지 않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없었다가 새로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간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되게 빠르게 결혼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예전 그때 그 영상도 보셨어요? 아, 봤죠. 와,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얘기했거든요. 악담을 쏟아냈거든요. 이렇게 살면 결혼 못한다, 연애도 못한다. 일단은 전 현재 근황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근황은 제가 계속 이렇게 여기 분하고 얘기 나눌 테니까 이제 저쪽 가 계세요. 네. 아, 저희 조회수 나오려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 와, 다시 재등장하시다니. 옛날에 우리 그 촬영 영상 찍고 막 뉴스에 나온 거 장난 아니었던 거 알죠? 막 네이버 포탈을 뒤 덮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때 그 A7은 처분을 하신 거예요? 네, 처분을 하고 조건이 조금 많이 까다로웠어요. 되게 힘들게 네. 이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얘기로 듣기로는 예전에 A7도 제 영상 보고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트론도 또 제 영상 보고 샀다면서요? 6월 9일 날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예비군을 갔어요. 예비군을 가서 네. 이제 휴게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다가 네. 오랜만에 재벌님 영상을 최근 영상부터 제가 돌려봤어요. 네. 근데 이트론 GT가 네. 할인을 한다는. 그때 초대박 할인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근데 저는 A7을 정리를 못할 거다. 그때 당시 영상이 나올 땐 순정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차에 좀 정을 붙이기 위해서 네. 튜닝을 RS로 부터 해가지고 카푸의 네. 기본 조건을 다 갖췄었네. 막 휠도 바꾸고 RS로 딱 세팅을 해놨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 거다. 네. 이 차를 처분을 하면 분명히 많은 손해를 보고 할 텐데. A8 사실 때 나오셨던 저기 데니광님께 바로 직통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차 되냐? 네, A7을 처분을 하고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이게 되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기는 가능하다.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된 사연으로 샀는지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또 아우디로 샀어요? 그때 이트론 GT 영상을 올라온 걸 봤을 때 Z트레이드 구매를 해야 할인이 최대폭으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이거 댓글에도 욕도 많이 먹거든요. 뭐 타이칸을 사지 이걸 왜 사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또 가성비 짱이잖아요. 할인 좀 했으면 한 1억 4천대? 뭐 Z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A7을 정리하는 네.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2,3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대박. 그럼 이거 진짜 가성비는 짱이네 완전히. 근데 이거 제가 보면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이 옆모습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차주님 옛날 A7도 그렇지만 쿠페형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 차도 스포일러가 올라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A7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차 서있을 때 안 올라가잖아요. 네, 아니 똑같아요. 아, 그래요? 속도 올라가면 120km 올라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이 차를 타니까 굳이 스포일러를 안 올려도 그냥 가오가 살아요? 이쁘다. 옛날에 A7 때는 이걸 올리고 있어야 가오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리고 있어도 가오가 산다? 그리고 내가 보면 좀 철든 것 같아, 나이 드니까. 이제 굳이 안 올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지금 이 차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근황이 궁금한 건데, 예전에 택배일로 300만 원대 좀 벌고 있다고 해서 그때 A7으로 거의 200 나가고 집 전세 신용대출로 한 90 나가고 그랬거든요. 막 커피도 한 잔도 아깝다 그러고, 막 밥 먹을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옷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막 이러고. 근데 스포티지 차주님한테 엄청 까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사 소속에 있어서 그 급여가 측정이 됐던 것 같고, 이제는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영업용 넘버로 물건을 위탁을 받아서 똑같이 택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수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300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 얼마 버는데요? 아,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이 차 튜닝 하신다고요? 네. 근데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공돈 77만 원 생겼거든요. 갑자기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이 뭐예요? 모르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네. 역시 카푸어는 죽지 않다. 재벌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 미래 걱정했죠? 900. 우와, 900이면 진짜 보수득 이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성공했네. 아, 그렇다고 바로 또 이렇게 차를 바꿔버려요? 근데 차 바꾸는 그 시기는 정말 와이프도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당장 갑자기 너무 아닌 것 같다. 근데 네. 6월 출고 차 한해서만 할인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이 넘어갔어요 벌써. 네. 반돈 할인 100원도 없습니다. 아, 그때 제 영상 나오고 나서? 네. 아, 그럼 이 차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 당연히 무보증 무선납입. 나 여기까지 오면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 무더운 날씨에 실망을 주지 않는다. 그 월 납입금이 얼마나 나가요? 이 차는 A7에 네. 딱 2배. 250만 원. 몇 개월? 60개월이요. 한 번 더. 월 납입금은 2배가 늘었지만 월급은 3배가 늘었잖아요. 아, 갑자기 이제 내 좀 마음이 좀 풍족하다. 그리고 예전에 A7 때 보험료 520 나왔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얼마 나왔어요? 300 나왔어요. 훨씬 적네? 이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기도 했고 네. 그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예전 영상 나오고 네. 많은 주변에서 알아보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너무 많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돌려보고 많이 봤지만 네. 댓글도 많이 보고요. 네. 근데 느낀 게 많았죠. 물론 선풀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례해서 악플도 똑같이 5대5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악플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요 차로만 나가는 돈이 거의 한 월 300돈? 네, 300돈 나가죠. 야, 근데 이제 지금 우습겠네요? 와, 이거 다 내고 돈 많이 남네. 그때 당시에는 많이 네. 힘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 차를 타고도 여유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요 차는 또 어디가 그렇게 또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A7이랑 똑같이 이제 쿠페형 라인이기도 하고 워낙 쿠페형 라인의 차량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얘 일반 모델이 아니라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잖아요. 이야, 옛날에 우리 TDI 그 에어 서스펜션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 차에 이제 브레이크, 카바이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A7을 탔을 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분진이 너무 많이 날려서. 근데 이 브레이크는 진짜 분진 하나 없이 세차하기도 그래서 편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어디 그 아우디에서 나오셨어요? 거의 영업사업이신데 지금 아우디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쪽 이 뒷 라인 있잖아요. 네. 사고가 날 경우에 앞에 때려박고 뒤에 때려박아도 절대 이 뒤에는 때려박지 말라. 이 뒤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절대 사고 나지 마라. 아, 그리고 저는 이쪽 면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요 라인. 요 라인 지금 짱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와, 근데 그 또 이왕 갈 거면 900번면 RS로 가시지. 타이칸 터보랑 성능 비슷한. 전기차를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내연기관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네. 또 새로운 느낌? 아, 그리고 얘는 전 뒷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앞모습은 솔직히 좀 그냥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 뒷모습이 요건 또 도로에 많이 없는 차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 번씩 도로에 나타나면은 와, 저 차 뭐야? 거의 타이칸 정도로 이쁘긴 한데 저건 뭐지? 같은 뼈대잖아요. 아, 요건 진짜 잘 샀다, 할인 받아서. 아쉽다. 옛날에 A7 여기까지 열렸는데, 그쵸? 아,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얘는 그냥 주둥아리만 살짝 벌리네. 뭐 트렁크 크기는 여기도 그냥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 A7을 타면서도 네. 넓어서 좋다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그냥 놀러 갈 때만 타는 차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지도 않고 그래서 이 차로도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충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전세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신용 대출로 그 전세 뭐 살고 그랬잖아요. 월 90씩 나가는 거. 그건 어떻게 좀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전세집을 빼고 네. 월세로. 아, 월세로? 월세 요즘 얼마씩 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씩. 그럼 예전보다 뭐야, 차랑 집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줄은 느낌인데? 월급은 3배가 늘고? 좀 합리적이 돼버렸네요. 네. 근데 예전보다 저금 많이 하잖아요. 저금보다는 예전에는 SML 타면서 많이 놀 것도 못 놀고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솔직히 여자친구도 만들지도 못하고 결혼도 했고 와이프랑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때 A7보다 하차감 훨씬 뛰어나죠? 그런 것 같아요. 아쉽다. 레드로 뽑았어야지. 제가 레드 얘기했잖아요. 레드 뽑으라고. 그 레드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쉽다. 근데 싱가보다 실내도 넓고 편안하죠? 그냥 전기차스러운 느낌보다는 네. 저도 정말 내연기관 같아가지고 되게 이질감이 없었고 우리 옛날에 했던 거 한번 해야죠. 하차감 테스트. 그 여기가 지금 어디 동네예요? 여기 지금 어디 로데오 거리예요? 여기? 이제 번화가 같은 알겠습니다. 번화가 여기 알겠어요. 야, 26대 보여줬던 그 A7 하차감과 뭐가 달라졌나? 그렇게 한 다음에 딱 기대줘야죠. 기대주고 이때 이거 그렇죠.
갑자기 나이 들더니 안 되겠어요, 이제? 안 되겠어요? 아, 일단 결혼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궁금했던 게 월 300 벌고 A7 탈 때는요, 아 뭐 저한테 저랑 누가 연애하겠어요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때는 남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래 직장 동료였어. 아 진짜요? 아 불꽃 튀었어요 그때? 아 같이 벌면 되지 이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귀게 된 거예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은 이제 계속 다니는데 저랑 이제 만났죠. 잠깐 그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그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남편이 그때 카푸어 시절 때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와, 그래도 그때 되게 자신감 없어 했거든요. 또 만날 사람 다 만나네요. 커피 아직도 1,500원짜리 먹어요, 이제? 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도 먹고, 집 주변에 다른 브랜드 커피 있잖아요. 네.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먹어요? 네. 아무리 지금 월급이 좀 많이 늘었지만, 네, 그래도 갑자기 또 이렇게 고가의 차를 바꾼다 그랬을 때 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네. 미친 건가? 아, 이 생각을 했죠. 이 남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건가? 네.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돈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또 차인가? 아, 근데 차주님 지금은 결혼까지 했잖아요. 네. 한 달에 저금 얼마나 하세요? 저금은 네. 거의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남는 돈을 그냥 현금을 계속 이제 예금식으로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저희가 이제 놀러 가거나 하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나 네. 그런 거는 마음 편히 사는 정도죠. 아 근데 그 살짝 그래도 그런 건 불만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차도 막 억 단위 사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월세 살잖아요. 결혼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살짝 뭐 불만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불만은 딱히 없어요. 저도 차를 네.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 제 드림카였어요 이 차가. 아 드림카? 네. 아 그러니까 뭐 잘 만났네. 야 어디서 불만이 좀 생길 법한데. 아, 잘 만났어요 아주. 근데 전기차 좀 타보니까 어때요? 디젤 타다가 이전에? 너무 조용하고 네. 변속이 변속 느낌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변속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A7 타고 내릴 때보다 하차감이 더 센가요? 아 근데 하차감은 이제 신경은 솔직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철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날라다녔는데. 그렇죠? 아, 결혼하고 이러니까 아 옛날에 네. 총각대가 재밌었는데 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수줍어지셨네요. 네. 아 그리고 요 차가 무보증 무선납으로 사셨잖아요. 네네. 야 그래도 그런 조건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대니가기 좀 노력을 했나 보네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뒤에 잔존 가치는 얼마나 남겨놓은 거예요? 잔존 가치는 5,000 남겨놨고요. 250C 5년. 아 이제 무보증 무선납 60개월 진짜 너무나 정답 아닌가요? 정답지? 네. 근데 요거 좀 이트론 GT 타보니까 무슨 장단점이 좀 있어요? 다른 전기차는 안 타봐서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정숙하고 그거랑 이제 나가는 힘 급하게 뭐 차선 변경이나 합류를 할 때 밟는 대로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호피님도 이거 되게 좁을 줄 알았죠? 네. 근데 어때요? 공간 어때요? 여유 있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와이프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좀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이 탈 땐 굉장히 넓지 않아요? 굉장히 넓어요. 앞에 이 정도 남는 거면은 네. 아 여기는 거의 팔뚝이 들어가겠는데요? 원래 주먹 몇 개 하잖아 이렇게 주먹 몇 개. 차님 이런 방지턱 넘을 때 어때요? A7이랑은 네. 너무 부드러워요. 불렁불렁. 네. 침대 마치 물침대를 탄 듯한. 아 스포츠카인데 물침대 느낌. 네. 와 모든 걸 충족시켜주네요. 어떤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아 저는 전기차 아직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제 택배를 같이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차를 매일 타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트럭도 한 대 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네. 많으면 세 번 정도 타기 때문에 주행거리 같은 거 솔직히 많이 걱정을 처음 했는데 타는 횟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걱정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충전도 거의 안 해도 되겠네요 한번 네. 하면. 네. 이제 카푸어 시절 때 네. 부모님도 좀 걱정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부모님도 영상을 봤죠. 이렇게 이 정도 수준 버는데 막 수입차 끌고 다니면서 막 남는 돈도 없다 그러면 또 부모님 가슴 찢어지잖아요 또. 그때 막 많이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쿨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제 힘으로 네. 벌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터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월급이 이제 900까지 올랐잖아요. 와 근데 이거는 이 업계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기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배워왔었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벌어가지 못하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와가지고 크게 많이 벌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결혼도 했어 돈도 잘 벌어 아들 이런 또 비싼 막 네, 이 전기 슈퍼카를 막 끌고 다녀 그죠? 부모님 현재 반응은 어때요? 일단 용돈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용돈을 주셔야 좋아하죠?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다이내믹?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와이프분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거의 진짜 깜짝 놀랐죠? 네.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이거는. 왜냐면은 가축은 가속력이 장난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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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전기차가 이게 있어요. 멀미가 날려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아. 이렇게 밟으면 와이프분이 바로 잔소리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네.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고? 아,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고? 네. 네. 또 여성분들 또 이렇게 미친듯이 밟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네. 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전기차는 조금 말을 하고. 아, 말을 하고 밟아라? 네. 너무 뒤로 확 찢겨지니까 이게. 둘이서 부부싸움 하다가. 네. 더 이상 말문이 막혔어. 네. 그때 밟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냥. 욕을 먹는 거죠. 아, 욕을 먹는 네. 야, 이거 뒷좌석 앉잖아요. 저 이거 되게 좋다, 위에. 요 개방감이. 어, 장난 아니네요? 개방감은 좋은데. 저는 솔직히 네. 이 차에 있어서는 썬루프가 없다는 그게 아, 조금. 안 열리니까. 네,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렇게만 있어도. 어. 뭐 옆유리창 열면 되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아, 한여름에 요게 되게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이게 썬팅을 제가 하나 더 발라놓은 건데. 아, 네네. 그 전에 순정 상태일 때도 네. 어, 유리가 다른 건지 이 햇빛 차단 열 그 유리가 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정일 때도 뜨겁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A7 탈 때는 네. 이쪽 밑에가 모든 조작하는 것들이 다 터치의 햅틱 반응이었어요. 네, 맞아요. 짐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운전을 하면서 시야가 항상 일로 한번 가야 돼요. 아, 네. 작동시키려면 네. 특히 비상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쪽을 무조건 봐야 되니까 네, 완전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 버튼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훨씬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아, 물리 버튼 엄청 좋아하시니까. 네. 그리고 재벌 TV 출연하셨. 하셨던 카푸어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겁먹지 마시고 네. 나와서 일단은 출연을 해봐라. 그러면 네. 언제 한번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아, 한번 청춘 때 영상의 기록을 남기겠냐. 나와서 나의 스토리들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카푸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카푸어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축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차를 사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살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차로 바뀌게 되고 예전에 파나메라 타고 싶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파나메라를 타고 싶었는데 이 이게 차가... 더 좋죠? 네. 어, 나 제가 봐도 저 파나메라 이 차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많은 우리 또 카푸어 분들 또는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 다양한 차에 사연이 있으신 분들 겁먹지 말고 많이 많이 좀 출연해 주시고 내 추억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출연해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재벌몰 가셔서 자동차 용품 아주 괜찮은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 많이 팔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출연해주신 저 두 분 부부가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옛날에 그래서 그쪽 자리에서 스포티지 차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왜 그런 차를 타냐 나 같은 스타벅스를 먹겠다 하지만 결국 결혼도 하시고 스타벅스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고 다음에는 이제 또 다 이제 집까지 더 마련이 돼가지고 와 더 뛰어나서 잘 되면은 어떻게 3차 등장? 저희 집입니다. 3차 등장? 거의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어, 우리 또 성공하신 또 우리 카푸어 분들이 또 근황을 또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는 일단 요거 위에 또 보고 있는 차가 없어요? 네, 딱히 뭐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현재는 없고? 그래도 그 이렇게 좋은 거 샀는데 또 와이프분도 뭔가 원할 것 같은데? 아, 원래 와이프도 네. 차가 있었는데 네. 이제 와이프도 여기 나왔어야 됐어요. 카푸어로요. 아, 카푸어로? 여사 카푸어로? 네, 스팅어 3.3 네. 모델 있잖아요. 아, 스팅어! 네. 이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네.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네. 제가 팔라고 아. 네, 처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때? 이 차 만족하지? 내 차는? 내가 좀 더 분발해 볼게. 어, 그럼 이 차 내가 끌고 다닌다? 어? 아, 그건 좀